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카보틱스 메칸더 로보입니다. 합신전대 메칸더 로보라고 하는 로봇 애니메이션의 주역 로보트, 그리고 제품은 블리츠웨이하고 오프로 스튜디오라고 하는 한국 회사에서 만든 정식 라이센스 제품이에요. 굉장한 크기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저로 좀 알록달록하게 칠해져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바로 메칸더 로보죠. 이 제품은 엄청 세련되게 어레인지가 되어 있는 거고, 원작의 일러스트를 찾아보면 굉장합니다. 과연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유일한 희망이라고 엄청난 예산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 연구소의 한 박사가 최후의 희망이라고 로봇을 만들어서 보여주었는데, 그게 이렇게 생겼으면 군 장성들이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박스에 들어있고요. 비닐에도 타이틀 로고가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재미있는 포장이었어요. 박스 부분을 보면 어레인지 된 디자인, CG 기반으로 한 일러스트가 실려있고, 그 다음에 내부를 펴면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사양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제작자 분들의 성함이 적혀있습니다. 브리스톤은 이렇게 2단 구성이고요. 설명서도 있고, 간단한 설명, 관절 구조라든지 적혀있고, 그 다음 부속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미사일 발사 이펙트 파츠들이 눈에 띄죠. 편손, 주먹 쥔 손은 현재 장비되어 있고, 이쪽은 무기를 쥐는 손. 무기로는 메칸더 펜서라고 하는 팔에 수납되어 있는 설정의 거미 한자로 들어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크게 어레인지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미사일 이펙트, 그리고 이런 대형 어뢰, 조스라고 하는 이름의 어뢰입니다. 거의 필살기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어뢰죠. 이 미사일들을 한 번에 다 쏘는 게 크기상으로는 더 강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쪽이 필살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기가 한 대 보이죠? 원래는 한 대가 아니라 세 대입니다. 메칸더 1, 2, 3가 합체한 상태로 메칸더 맥스가 되고, 이 메칸더 맥스가 메칸더 로보와 도킹하면 메칸더 로보가 기동하게 되는 거죠. 원자력 엔진이. 이 안쪽 부분도 검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서 메칸더 크로스! 그러면 눈에 불이 펑 들어오면서 메칸더 로보가 기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합체하기 전에 날아오기 때문에 그때도 기동은 하고 있는데 최고 출력으로 운전을 시작하는 거죠. 원자력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탈원전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이쪽은 원자력 엔진이 없으면 시작도 할 수 없는 그런 로봇이죠. 발바닥 디테일. 발바닥에 많이 보이는 그 신발바닥 디테일 같은 건 안 들어있고, 직선으로만 패널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더 거대 로봇다워 보인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런 외형을 가지고 있고, 원작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련된 그런 어레인지가 되어 있어요. 다이나믹 계열 인피니티즘, 그 디자인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허벅지 말고는 별로 그 디자인 라인은 달라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어레인지라고 생각합니다. MG 퍼스트 건담과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 꽤 크죠? HG하고 비교하면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외형 부분과 함께
가동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 이 얼굴 부분에 초록색하고 귀 옆에 있는 이 안테나 색상하고 톤이 좀 다르네요. 원작에서는 크게 구분이 가지 않는 색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고, 좀 초록스러운 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어요. 조형은 몸 부분에 비해서는 좀 투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턱 부분의 라인이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일러스트나 원작의 스크린샷 같은 것과 비교해보면 뉘앙스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개를 숙일 수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어깨 부분. 제품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어깨 각도를 취하고 있어서 어깨가 좀 처진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품은 들어 올릴 수도 있고 가동 범위가 넓어서 자유롭게 본인이 취하고 싶은 형태로 포즈를 취해 놓을 수 있습니다. 팔 부분 관절, 옆으로 돌리는 것과 앞으로, 그리고 인출되는 기믹도 있고 위로도 올릴 수 있는 기믹이 있고 이런 블록이 가동하는 거죠. 맥컨더 로보의 디자인은 여기에서는 꽤 멋있게 어레인지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어깨에 뽕하고 이 부츠에 끈 내놓은 것 같은 이런 디자인 때문에 동화 속 왕자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파일럿도, 메인 파일럿이 그 외계 행성의 왕자 출신이고 그런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막 결과적으로는 이 방패가 꽤 이미지를 부수는 거죠. 쿠파한테서 빼앗아 온 것 같은 등껍질을 양팔에 장비하고 이런 걸로 싸우니까 뭐 왕자 같은 이미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과하게 전사죠, 이미. 원자력 엔진은 이기까지 하고. 팔 부분 회전 이렇게 되고 팔 관절 가동을 하고, 관절을 가동시켰을 때 프레임 부분이 인출되어 보이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꼼꼼하게 금색 계열의 포인트 도색을 해주고 있죠. 여기에는 실버 계열이고, 이런 부분은 수작업으로 붓도색을 한 걸 겁니다. 전체적인 외형 부분은 에어브러쉬로 풀 도색되어 있는 장갑 가지고 있고, 빨간색 부분이 투톤이에요. 짙은 빨강하고 밝은 빨강. 프레임 부분도 메탈릭 프레임하고 검은색이 따로 나뉘어져 있고, 실버도 있고 회색하고 흰색도 나뉘어져 있고, 금색 부분도 동체 가운데 금색하고 사이드 부분 테두리 금색이 또 다르니까 색상을 상당히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레인지된 포인트 중에 특히 마음에 든 부분, 여기 디테일. 뭔가 거대 로봇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허리 가동.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동하고 회전 가동하고, 처음에 포장되어 있을 때 여기에 비닐이 물려 있거든요. 그 비닐을 떼어낼 수가 없고 찢어서 벗겨야 하는데, 그걸 벗길 때 비닐이 내부에 조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남은 것 같아요. 사이드 스커트 가동하고 허벅지, 여기에 프론트 스커트가 붙어있죠. 아주 많이 움직이는 정도는 아니고 약간 올라가다 마는 정도입니다. 옆으로는 이 정도. 그리고 허리 부분을 앞으로 숙일 때 프론트 아머 상단 부분 검은색 파츠를 잡아당긴 다음 이렇게 허리 전체를 여는 기믹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도 프레임이 튀어나오고 꽤 멋있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허리를 많이 숙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참신한 기믹인데
무심코 놓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죠. 그 다음 무릎 가동 이런 식으로 이 디테일 MG 건캐논 생각나는 디테일이죠. 프레임 부분이 인출되는 연동 기믹이 있고 메칸더로버가 이런 기믹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다르지만 어레인지로서는 이거 원래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레인지 자체로는 아주 멋있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발목 부분 가동을 하고 옆으로도 기울일 수 있고 그다음 커버가 열리기도 해요. 이 부분 해치를 열면 여기에 대형 어뢰 조스의 이펙트를 끼울 수 있습니다. 조스 눈, 입도 도색이 다 되어 있고 엄청난 퀄리티 도색의 신이죠. 그렇게 해서 메칸드로브의 필살 조스 어뢰 발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펙트는 없지만 이 구멍에서 화염이 발사되기도 하는데요. 그건 메칸더 플레임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꽤 인상적인 무기라서 여기에 화염 이펙트가 있었으면 그것도 좋았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달려있는 이거, 아까 빠진다고 했던 거. 이건 메칸더 킥 펜서라고 하는 블레이드 날 같은 거예요. 이것도 칼라로 사용을 합니다. 크로스본 건담도 발에 이런 거 달려있죠. 원작에서는 이거 이런 식으로도 쓰던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해서 심벌즈라고 하는 거 보면 땡 하는 것처럼 드라이크를 쓰는 건 좀, 이 녀석은 페이지 시프트 장갑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정말 무서운 무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메칸더 UFO 자체는 분리도 돼요. 이렇게 슬라이드로. 고정 부분이 좀 단단해서 빼다가 어깨와 충돌을 하는 현상이 좀 저는 있습니다. 힘 주는 걸 조절을 해야겠죠. 캡틴 아메리카처럼 이걸 집어 던져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리 기믹이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이런 식으로 던진다든지 두 개를 합쳐서 슬라이드 기믹으로 결합이 돼요. 이것도 이렇게 별게 다 됩니다. 이 제품은 참 천재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메칸더 로봇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로봇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리지널 기믹으로 전기 기믹. 이 무기 자체가 메칸더 그라인더라고 하는 무기라서 실제 그라인더처럼 돌면서 잘라버리는 그런 기능인 거죠. 몸체를 잡고 돌리면 전개가 되게 기믹이 되어 있습니다. 날 위치가 비대칭으로 정렬이 돼요. 이 틈에 반대쪽 날이 오게 정말 위협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은 팔 부분 주먹을 빼고, 이 주먹이 가동이 원활하게는 안 되죠. 볼 조인트가 아니니까. 그런데 꽤 좋아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메칸더 로봇 자체가 손목이 그렇게 많이 움직일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팔 부분을 전개해서 당겨 올린 다음 돌려서 끼우면 메칸더 로켓 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이펙트 파츠를 끼우면 이렇게 메칸더 로켓 건 발사 연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기믹은 메칸더 펜서입니다. 펜서의 경우에는 손잡이 부분에 이염이 좀 발생해요. 손에 밀어넣다 보니까 빨간색이 묻어나오죠. 그런데 실제 메칸더 로봇도 전투하다 보면 실이 까지거나 벗겨지거나 했을 겁니다. 막그 정도는 어쩔 수 없죠. 콘키스타 군단하고 싸우는데. 그냥 세워놓아도 포즈가 엄청 멋있게 잡히죠. 칼날 자체가 끝으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있고,
멋있기는 엄청 멋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뭐 할 필요 있나 싶기는 하지만, 맥한더 펜서는 이런 무기는 아니잖아요. 원래 이 팔이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이걸 잡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길지는 않은 장검인데, 그 로마 병사의 글라디우스 그런 것 같은 그런 검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거대하게 어레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지만 어디까지나 보조병장에 해당되는 무기고, 맥한더의 무기는 결국엔 이거니까. 미사일이 필살기인 슈퍼로봇 굉장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이 제품에는 베이스는 들어있지 않지만 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조인트는 들어있습니다. 약간 의미불명이죠? 반다이 계열의 액션 베이스와 호환이 돼요. 액션 베이스를 준비해서 연결 부분을 끼워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다이 액션 베이스를 통해 공중에 띄워서 전시해 놓을 수 있습니다. 본체가 결코 가볍지는 않기 때문에 축 부분이 휘청휘청 거리긴 합니다. 맥한더 로봇은 120m 정도 되는 거대 로봇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32톤 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중량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m 잖아요 종이로 만들어도 32톤 보다는 많이 나갈 텐데, 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리츠웨이 그리고 오프로 스튜디오에서 합작으로 제작한 맥한더 로보 카보틱스 제품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퀄리티나 완성도나 풀 도색 되어 있는 최근 보기 드문 아주 매력적인 그런 공정으로 완성되어 있는 로봇이라서, 맥한더 로보 자체를 좋아하신다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무릎 앉기도 이렇게 잘 되잖아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약간 모자란 허벅지 가동이지만 허리가 숙여지는 이 특수 기믹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바이.